여기 저글링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글링을 잘하려면 한 가지 간단한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글링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건 항상 다음 공을 받으러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떨어지는 공을 받으려고 달려가면 다음 공을 던지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저글링을 잘하고 싶다면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저글링은 공 하나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공을 잡으려고 달려들지 않고 일단 던집니다. 던지고 떨어지고, 던지고 떨어지고, 던지고 떨어집니다. 왼손으로 공을 20번 던지면 20번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손으로 다시 공을 던집니다. 던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잘하게 된다면 받는 건 저절로 됩니다. 저글링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하나같이 공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공을 던지고 공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가만히 한자리에 서서 지켜보는 것을 못 견딥니다. 공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의식적으로 무시해야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버티면 그 과정은 금방 지나가고 곧 추진력이 붙습니다. 아마 15분쯤 지나고 던지고 던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방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 두 개를 던지고 두 번 던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던져야 할 지점에서 던지는 연습을 거쳤고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세 번째 공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이 방법은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공을 던지면 받는 것은 저절로 되게 됩니다.